스위스의 한 스케이트장에는 세계 명예 선수권을 노리는 꼬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. 그러나 그는 사람 아닌 원숭이 데이보스군으로 지금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얼음판에 나서는 간입니다. 정통파는 못해도 그 자신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명선수이니까 위험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에게 원숭이 스케이트계의 제1인자라는 칭호를 줄까요?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동물원의 식사 시간이 오면은 이 원숭이에게도 바쁜 시간입니다. 그것은 이 원숭이가 해표들을 먹이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. 원숭이는 제가 받아먹기도 바쁠 터인데 다른 친구들까지 먹여 살리려고 발을 걷고 나섰습니다. 더구나 이 원숭이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직무에 충실한 원숭이는 해표들이 얌전히 준 것만을 받아먹고 잘 따르는 것만으로서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.